네, 안녕하세요. Lesson 4 조동사 오늘 포인트 34 들어갑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한다라는 표현을 배우게 됩니다. 이 포인트 34에서는 should, SHOULD, should를 통해서 뭐뭐 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는지 보게 될 예정인데요. 자, 먼저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믿어야 한다. 그러면 뭐뭐 해야 된다인데요. 영어로 우리가 바꿔보면 you should believe. 너는 믿어야 한다라고 할때 should라는 조동사를 사용했습니다. should는 순수하게 조동사이기 때문에 조동사의 기본 규칙, 즉, 이 문문을 만들 때는 주어와 조동사의 위치를 바꾼다. 그리고 부정문을 만들 때는 조동사 다음에 not 씌운다는 기본적인 조동사의 변화 규칙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물론 should는 shall, shall이라는 조동사, shall이라는 조동사의 과거형인데요. 하지만 should 자체가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교재를 보면서 밑줄 긋고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believe라는 단어 먼저 확실하게 기억을 하시고요. believe, 믿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진실, the truth, 진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밑줄 봐보세요. should는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좋다의 의미로 must보다 약한, must만큼 강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의무를 나타내기를 하는데 약한 의무, 충고, 제안, 그럼 너 이렇게 하는 게더 좋아라는 정도의 그러한 의무를 나타낼 때 shoul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I should clean up the floor. 나는 치워야 한다. I should clean up. 청소해야 된다. 어디를? The floor. 바닥을. 자, 그럼 의문문을 만들 때, 조동사의 의문문을 만들 때, should plus 주어가 나오고 동사 원형이 나오는 조동사의 기본 규칙을 따르게 되는 거죠. 부정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should 다음에 not가 나와서 부정형이 됩니다. 예문을 보도록 하죠. Should I go? 내가 가야 될까? Up 위로 the ladder. 내가 사다리를 올라가야만 하니? 라는 의문문이 됐습니다. You shouldn't stay up. 너는 앉아 있으면 안 되는데 stay up so late. 그럼 밤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그대로 꼿꼿이 앉아 있는 것을 stay up late라고 합니다. 거기에 so라는 말이 들어갔죠. 그래서 너는 그렇게 밤에 늦게까지, 그렇게나 늦게까지, so late, 그렇게나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그렇게 깨어 있으면 안 돼. 언제? 밤에 말이야. 이렇게 여러분들 보십니다. At night. 자, 스텝 1으로 가볼게요. 질문에 대한 알맞은 응답을 찾아서 연결하라. I want to lose weight. 자, lose는 잃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lose는 잃어버리다. weight는 몸무게를 말할 때 쓰는데요. weight 자체가 무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많이 사용되죠. lose weight. 살을 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몸무게를 잃어버리니까 살을 빼다. 자, 살을 빼야 됩니다. I want to lose weight.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A번을 보니까 you should exercise. 너는 운동을 해야만 한다. regularly는 규칙적으로 발음 주의하시고요. regularly 규칙적으로. regularly 규칙적으로. regular는 정기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regularly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한다. 1번에 연결되는 부분은 A번이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I lied. 나는
이렇게 말했다. To my mother. 우리 엄마에게. 엄마한테 거짓말을 했어. 그러면 뭐 어떻게 될까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맨 마지막 2번을 보면 You shouldn't lie. 너는 거짓말하면 안 돼. To your mother. 너의 엄마에게. Lie to 누구누구에게 거짓말하다. You shouldn't lie. 자, should 다음에 not이 나왔죠. 부정형에 해당됩니다. 3번. I don't have. 나는 없어. Any friends. 친구가. At school. 학교에. 친구가 없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구를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B번을 보세요. You should join a club. 너는 가입해야 돼. Join은 가입하다 라는 뜻이고요. Should 뭐뭐 해야 된다. Should join. 가입해야 돼. A club. 클럽에. 동아리죠. At school. 학교에서 말이야. 4번. I will climb. 나는 오를 거야. 어디에? A mountain. 산에. On Saturday. 토요일에 말이야. 나는 토요일에 산에 오른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 산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D번 보면 You should be very careful. 너는 조심해야 한다. 라는 말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D번으로 연결이 되고요. 5번 볼게요. I went to bed very late last night. 나는 잠을 자러 갔다. Very late는 늦게랑 매우 늦게예요. Late, 늦게. Last night, 어젯밤 말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C번을 보세요. You shouldn't go to bed too late. 너는 잠자러 가면 안 돼. Too late, 너무 늦게 말이야. 너무 늦게. Too late, 너무 늦게. 이렇게 해서 A, B, C, D, E 연결되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자, 스텝 2로 넘어갑니다. 너는 그 이메일을 열면 안 돼. 뭐뭐 하지 않는다. 여기서 뭘 사용해야 되냐면 바로 should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면 안 된다니까 You should not the email. 이메일을 열면 안 돼. You should not 연단 말은 여러분 open이죠. 그러니까 You shouldn't open. You should not open the email. 이메일을 열면 안 된다. Should not 플러스 동사 원형까지 나와야 됩니다. Should not open. 그래서 should not을 줄이면 shouldn't open.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2번. 비리 영어 수업 시간에 사전을 가져와야 합니까? 자, 가져오다라는 동사는 bring이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의문문을 만들려고 하면 앞에 뭐가 나와야 된다? 조동사가 먼저 나와야 되죠. Should Bill bring? 가져와야 됩니까? Dictionary는 바로 사전입니다. To the English class, 영어 수업에. 3번, 우리는 내일 교복 입는 것이 좋습니까? 오만하게 낫겠다, 좋다. 이것도 바로 우리가 should를 쓸 수 있겠죠. 그러면 뭐뭐하는 것이 좋습니까? 의문문이기 때문에 should we 입다, 입는 거, 입어야 합니까? 라는 뜻이니까 should we wear the school uniform. 그래서 should we wear, W-E-A-R, 입다 라는 뜻이죠. The school uniform tomorrow, 내일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들은 잡지를 읽으면 안 됩니까? 라고 했습니다. 뭐뭐 하면 됩니까?는 should가 그냥 나오면 되는데 안 됩니까?는 should not이 나와야 되는데 붙여서 shouldn't가 되겠죠. shouldn't. 기본 규칙, 조동사의 부정형 not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조동사 다음에 should, 안 됩니까? shouldn't they. 그들이 안 됩니까? 뭐가 안 돼요? 읽는 거요. read. 그러면 shouldn't they read a magazine, 잡지, magazine, 잡지를 in the library, 자, 도서관에서 library. 자, 민호는 5번, 민호는 일요일에 공연을 준비해야 한다. 민호, should 준비하다, prepare, should prepare for the performance. 자, performance는 공연이라는 뜻이죠. performance on Sunday, 일요일에. Step 3, 다음 중 어법상 옳은 것을 모든 고른 것은 A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shouldn't pay the bill. 자, should의 부정형, 조동사의 부정형은 should not.
잘 됐고요. Pay 동사 원형 잘 나왔습니다. The bill 바로 여기서 청구서죠. 청구서를 지불하면 안 돼. 지불하 돈을 내는 겁니다. You shouldn't pay the bill. 제가 점심을 준비해야 되나요? 비번이 나왔습니다. Should I prepare lunch? 이 비번 보세요. Should가 먼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Should가 먼저 나왔고요. I prepare 동사 원형 아주 자연스럽게 적용이 됐죠. 점심을 준비해야만 하나요? 비번까지 맞았습니다. C번 볼게요. We should kept. 자, 여기 kept에 주목을 해보세요. kept는요, keep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 사용되어야 되는 자리에 kept라는 과거형이 사용됐기 때문에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올바른 문장은 A번과 B번이 되므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해석을 보면 you should kept를 keep, K-E-P로 바꿔야 되고요. 너는 지켜야 한다. The school rules, 학교 규칙. 학교의 규칙을 뭐 교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교칙을 지켜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가 문법 공부를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모르는 문장, 모르는 단어, 그 문장 구조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과에서는 여러분 should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should는 무엇 해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아주 강력한 의무라기보다는 좀 약한 의무를 나타낸다. 그리고 조동사이기 때문에 부정문이나 의무문은 일반 조동사의 부정문과 의무문을 만드는 기본 규칙을 따라서 변화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 공부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